국민이 주인인 언론, 국민의 소리, 국민을 대변하는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 경남도가 지난 3일 부산시와 부산항 미래비전, 상생협력을 통해 대형 항만 입지를 창원시 진해로 확정지었습니다. 따라서 경남은 동부가 관문이자 물류 전진 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동부가 물류 플랫폼 구축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남은 한반도 대륙의 끝이자 해양의 시작점입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 구축은 이런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경남을 남북철도와 유라시아 복합 물류망, 북극항로 등 초강력 복합 물류망을 연결하는 물류 전진 기지로 육성하고 물류 산업의 부가가치를 경남으로 흡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경수 지사의 핵심 공약 사항입니다. 도는 이를 위해 신항 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동부가 항만 물류 연구센터 운영,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동부가 물류 R&D 센터 설치 연구 용역, 국내외 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유 무역 지정 확대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소프트웨어적 역할을 담당할 동부가 항만 물류 연구센터를 지난 3월 경남 발전 연구원 내에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부산항 신항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항만 물류산업 효율화 방안 연구 등 신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과 항만 물류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포럼, 세미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대형 항만이 2040년을 목표로 진해 건설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대규모 물류단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부가 물류 R&D 거점 조성 연구를 지난 3월 20일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대형 항만이 진해로 확정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도내 기업의 물류 비용이 절감돼 제조업 혁신이 촉발되고 항만 및 배후 단지 투자 유치 증가 등 경남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동부가 물류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항만, 물류, 건설, 제조, 대형 항만이 경남 창원으로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